네, 취업엔 2부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네,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셨던 기업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네. 기업 탐방 시간입니다. 재곤 씨, 오늘은 어떤 기업 알아볼 순서인가요? 네, 오늘은요. 해외 취업과 관련된 기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해외 취업이요? 네. 해외 취업 요즘 정말 뭐 관심이 높은데 하지만 정보가 참 많지 않잖아요. 혹시 해외 취업을 연결해주는 곳인가요? 네, 맞습니다. 자, 오늘 모신 기업은요. 해외 취업 헤드헌팅 회사 토마스 앤 엠코입니다. 자, 이 자리에는 이상윤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대학생들도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신성대학교 간호학과 박진희 이슬기 학생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상큼하신 분들이 이렇게 두 분이 오셨네요. 네, 네, 두 분 자기소개 간단히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성대학교 간호학과 재학 중인 박진희라고 합니다. 이번 방송을 통해서 더 많이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예, 말도 잘하시네. 네. 네. 안녕하세요. 신성대학교 재학 중인 이슬기라고 합니다. 오늘 하루 유익한 시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예쁜 분들이 오셔서 네. 네, 기분이 참 좋아요. 네, 해외 취업 중에서도 의료 전문 인력 헤드헌팅 회사라고 소개를 저희가 받았는데요. 이 토마스 앤 엠코 어떤 회사인지 대표님으로부터 직접 좀 소개 더 들어볼게요. 네, 저희 회사는 그 2003년 미국에서 해외 전문 인력을 미국에 취업시키는 헤드헌팅 회사로 출발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2005년 한국에서 정식 회사를 설립하고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의료 전문 인력들을 미국에 채용을 많이 했었고요. 아. 그리고 최근에는 그 정부에서 추진하는 제2중동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거기에 발맞추어서 저희가 특히 중동 지역의 그 두바이라든지 사우디아라비아의 고급 엔지니어를 채용시키는 일에도 많이 지금 현재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럼 그동안 해외 취업의 실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얼마나 많은 인력들이 해외에 가서 취업을 하게 됐나요? 네. 아, 예. 현재는 최근까지는 저희는 한 50여 명 정도의 그 간호 인력들이 미국 병원에 성공적으로 취업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 한 100명 정도가 미국 병원에 취업을 결정을 하고 현재 한국에서 그 취업의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아. 그리고 뭐 약 한 뭐 또 최근에 2년 정도는 그 물리치료사나 중동 쪽에 그 엔진 설비의 그 엔지니어 분야에 대한 사람들도 저희가 좀 취업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중 이제 현재 주력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간호사 부분인 것 같은데요. 자, 미국 간호사 취업에 관심이 요즘 많이 높은가요? 많습니다. 상당히 네. 관심이. 예, 예. 뭐 이 간호사에 대한 그 관심도는 사실 2000년 초반부터 계속 됐었는데 사실 많은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사실 그 간호사들에 대한 그 지위 향상인데요. 네. 왜냐면 한국에서 보면은 간호사분들이 그 의사분들하고 병원에서의 그 관계가 하나의 그 상하의 관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좀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미국은 수평 관계입니다. 아, 쉽게 얘기해서 그래요? 의사들이 간호사를 대할 때 동료라는 말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지위 향상 때문에 한국 간호사분들이 미국에 가서 일을 하려고 많이 하고 있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본인들의 가치를 좀 올린다고 할까요? 그 뭐냐면은 그 현재는 우리가 글로벌 시대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거기에 발맞춰서 한국에도 많은 의료 외국 병원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진 의료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미국에서의 경력을 갖고 있다면은 나중에 한국에 돌아와서라도 본인의 취업 자리가 보장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고 네. 뭐 세 번째는 많은 분들이 항상 관심 갖는 그 높은 보수와 뭐 혜택 뭐 이런 부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미국에 가서 간호사로 취업을 하게 되면 얼마 동안 머무를 수가 있는 거죠? 두 가지 정도 있는데요. 네. 보통 일반적으로 첫 번째는 미국에서 그 학사 편입이나 학교에 수업을 해서 모든 학사학위를 받고 나면은 1년을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지고요. 네. 그게 아닌 다른 방법은 미국에 일을 하기 위해서 영주권을 취득을 하게 되면은 그거는 기간에 관계가 없습니다. 본인이 하고 싶을 때까지 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꼭 그 전공이랑 상관없나요? 거기에 관련된 예. 교육만 받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건가요? 뭐 다른 직종들은 실제 자격증을 요하는 부분들은 그 자격증을 따야 되는데 예. 제가 오늘 미국 간호사를 말씀드리면은 네. 미국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게 필요합니다. 아. 예. 그러면 어떻게 그거를 이 시험에 합격을 해야 해서 그 자격증을 따기만 하면은 누구나 취업이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예. 예. 그러면 이 간호사 자격증을 어떻게 네. 할 수 있나요? 어떻게 따야 되죠? 예. 그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은요.
한국에서 간호대학을 3년제나 4년제나 간호대학을 졸업하신 분들은 한국의 그 간호사 자격증을 따시면은 미국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아, 네. 네. 자, 우리 두 분이 저기 귀가 쫑긋해지는 것 같아요. 두 분 전공이시잖아요. 네. 네. 실제 지금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어때요? 그리고 또 해외 취업에 관심이 있으셨어요? 어때요? 네, 저는 간호사 관련된 미국 간호 취업에 관련된 책을 읽고 처음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요. 제가 네. 지금 학교에서 글로벌 간호 연구회라는 동아리를 하는데 오. 거기서 좀 더 구체화시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슬기 학생은요? 네, 저도 해외 취업에 관해서 많이 간호학과를 진학하고 나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네. 이제 학교 내에서 이 동아리 프로그램 같이 이제 그런 쪽에서도 정보를 취하고 이제 인터넷이나 TV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목소리가 굉장히 촉촉하세요. 1학년 맞죠? 네. 네, 한 졸업한 목소리인데. 네, 네. 우리 학생들 정말 뭐 초롱초롱하게 이렇게 눈망울 가지고 계속 대표님 말씀하신 거 열심히 들으시더라고요. 맞아요. 궁금하신 점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 거예요. 예, 질문 좀 한번 해보세요. 네. 저 지금 미국 해외 취업 쪽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그럼 미국에서의 간호사 수가 부족해서 우리나라 인력이 미국으로 가서 취업을 하게 되는 건지 아. 예, 그게 좀 궁금하네요. 네, 우리나라 간호사들 잘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네.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네. 잘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예. 잘해서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의 간호사가 현저히 부족합니다. 아, 부족하긴 하군요. 그 실제 그 미국에서 2008년도에 그 간호사가 모자란 수가 25만 명이고요. 네. 향후 2025년에는 50만 명 정도가 부족할 거라고 예고를 한 바가 있고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그 미국 그 의료기관 합동위원회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발표한 게 미국에 매년 사망을 하는 10만 명의 인원 중에서 2만 5천 명은 간호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망을 한다는 결론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간호사가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야, 그렇군요. 이분들이 아주 귀중한 소중한 그럼요. 분들이세요. 네, 박진희 학생도 궁금한 거 있으세요? 그러면 네. 미국 면허를 따는 게 네, 어려운가요? 많이? 어떻습니까? 한국의 간호대학을 다니시는 여러분들은 충분히 따실 수가 있습니다. 아, 충분하대요. 네, 네. 네. 일반적으로 한 6개월 정도를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네. 취득하시는 큰 무리가 없고요. 네. 특히 미국 그 간호사 협회에서 발표하는 미국 간호사를 응시하는 전 세계적으로 그 응시율을 보면은 한국 간호사들이 전체 10% 정도를 차지할 만큼 패스율도 되게 높아요. 예. 그렇군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네. 생각 안 하시면 돼요. 10%면 10명 중에 1명인데요. 그럼요. 저도 갑자기 가고 싶네요. 한번 지금 남자 간호사도 한번 가고 네. 싶죠. 우리 학생들도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네. 앞으로 그 미국에 취업을 하게 되면 네. 저희가 이제 일할 수 있는 지역을 선택을 그렇죠. 할 수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한데요. 사실 선택을 하면 제일 좋은데 네. 그게 내가 꼭 어딜 가고 싶다고 그대로 지역이 선택되진 사실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본인이 영어라든지 한국에서의 어떤 경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된다면은 네. 그게 좀 가능할 수 있고 그런 개인 플랜을 저희가 계속 준비를 해서 원하시는 지역으로 가도록 저희가 해드려야죠. 네. 네. 영어가 좀 돼야 돼요. English, okay? You know what I'm saying? Yes, good. 네, 진희 학생 학생. 있어요? 네. 네, 지금부터 해외 취업 같은 걸 준비하려면 어떤 게 필요한지 네, 되게 막막한데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해야 될지 좀 알려주세요. 오늘 제가 두 분 뵈니까요. 지금은 학교 수업에 충실하시면서 영어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를 졸업하시면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영어의 중요성을 좀 아시고 영어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영어 공부 많이 하고 계세요? 어때요? 이제 1학년이잖아요. 네. 지금 뭐 공부 열심히 하시는 열심히 거는 좋고 네. 대표님께서 영어만 좀 열심히 하면 된다고 합니다. 네. 오케이? 네, 저도 궁금한 것이요. 이렇게 해외 취업에 성공을 해서 정착하신 분들이 지금까지 참 많은지 아닌지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뭐 인원으로 봤을 때는 아주 많다고 저희가 볼 수는 없는데 네. 점점 이 인원들은 늘어날 것입니다. 저희가 2004년, 2005년 같은 경우는 간호사 열풍이 좀 불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그 고용노동부 산하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도 나서서 이 부분들에 대한 노력을 많이 기울인 바가 있는데 네. 그때는 간호사분들이 자격증은 갖고 있지만 영어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못
인지를 못하셨기 때문에 그때는 많이 못 가셨는데 지금은 점점 늘어날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가신 분들은 많이 성공을 하셨어요. 어, 그래요? 예. 예. 그래서 비근한 실제 사례로 말씀을 드리면은 네. 가신 분들은 지금 벌써 집 구매까지 다 하셨고요. 집까지요? 예. 이게 왜냐하면은 한국은 집을 큰 돈을 내고 사야 되는데 미국은 어떤 신용이나 크레딧이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미국 간호사는 미국 내에서 전문인으로 지급이 돼요.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신용카드도 잘 나오고 그러니까 집도 쉽게 구매를 하게 되고 또 한 명은 미국에서 일을 하다가 남편의 한국 취업 때문에 한국을 오게 됐는데 미국의 그 경력들이 인정이 돼서 한국에 있는 유명 의료 미국인 회사에 취업까지 하는 걸로 봤을 때는 이 부분들이 아마 한국 간호사들이 미국을 가고자 하는 그 관심도가 이 부분으로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야, 네. 뉴욕의 집을 뭐 보통 2층 집 이상일 텐데. 네. 어, 부럽네요. 네네. 자, 근데 그 반면 또 중간에 또 포기하거나 또 실패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있죠. 네. 단적인 예로 제일 중요한 게 언어소통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맞아요. 예. 이제 또 나머지 다른 한 가지는 한국의 간호사분들이 한국의 경력이 많다고 해서 미국 병원에 가서도 내 경력이 인정받을 것이다 하는 그 자만심 부분은 좀 버리셔야 되지 않을까. 알겠어요. 이제 구체적으로 미국에 가서 취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그런 이야기까지 들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죠. 그럼 저희가 이제 미국에 취업을 하게 되면 그때 받는 보수나 대우가 어떻게 되는지. 그게 제일 궁금하시죠? 네. 한국보다 더 받는지 그게 제일 궁금해요. 네. 네. 그 아무래도 초봉하고 또 네. 경력 연봉이 필요한데 네. 미국은 그 각 주마다 받는 간호사의 초임이 있어요. 네. 제가 그걸 설명드려야지 와닿으실 네. 것 같아요. 네. 초임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한국분들이 제일 많이 아는 뉴욕 아니면 LA 쪽을 제가 비유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뉴욕 기준으로 봤을 때 네. 초봉이 6만 3천 불입니다. 예, 그러면? 하나로 보면 한 7,300만 원 정도 될 것입니다. 네. 오, 내 두 배야. 그래서 그리고 네. 경력이 좀 연차로 지나갈 때 약 한 5% 정도의 법정 그 상승률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경력이나 그런 그 퍼포먼스에 따라 많게는 15%까지 차이가 나는데 네. 저희가 간 간호사 중에 2007년도에 미국의 유명한 신장 투석 센터로 간 간호사가 네. 있는데 한 4년 차 됐는데 네, 4년 차. 그냥 한국 돈으로 예. 1억 4천 정도 됐습니다. 와, 네. 와, 억대 연봉자네요. 네, 그 분 빨리 떠나고 빨리. 싶으시겠어요. 네. 빨리 가요, 빨리. 그 비근한 얘가 오늘 뭐 이 네. 방송을 또 보시는 많은 네. 취업 준비생 부분들이 야, 무조건 저렇게 많이 받냐. 그런데 네. 그 이유가 그 미국은 8시간을 제외한 1시간이 넘어버리게 되면은 그 오버타임 수당이 엄청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되고요. 특히 일요일 같은 경우 나오게 되면은 네. 어떤 지역, 어떤 병원에 따라 원래 받는 임금이 두 배까지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분들이 돈을 잘 버는 이유가 다 부지런해서 그래요. 외국 사람들은 주말에는 무조건 쉬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강한데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놀면 뭐해. 가서 한 푼이라도 더 벌자. 그러니까 연봉이 이렇게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우 대단합니다. 네, 네. 지니 학생 뭐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네. 해외 취업을 했을 때요. 필요한 정착금이나 초기 정착금이나 네,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네. 초기 정착금. 초기 정착금. 네. 정말 당장 떠나실 것 같아요. 그렇죠? 한 500에 네. 30 정도 생각하고 한 보증금 500이라도 받아야 돼요. 얼마 정도 될까요? 네. 제가 하나 먼저 물어보고 싶은 게 네. 그 지금부터 학교 졸업할 때까지 미국 자격증 딸 때까지 한 500만 원 정도 모으실 수 있을까요? 오, 내 말 딴 거죠? 500만 원. 500만 원. 모으시죠? 4년 동안이요. 예, 네. 4년 동안. 네, 앞으로 그 정도면. 네. 그렇죠. 네. 소주 몇 번만 먹지 말아. 저희가 네. 그 가는 병원들은요. 보통 그 취업하기 전에 한 3개월 동안에 그 OJT 수련 기간이 있는데 그때도 월급이 다 나옵니다. 오. 그리고 미국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큰 돈을 내고 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500까지 하면은 용돈까지도 쓰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요? 예. 그렇군요. 네. 와, 갑자기 지금, 가고 싶지 나. 그러니까요. 네. 네, 지금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가 봅니다. 카카오톡으로 질문 들어오고 있는데요. 제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카톡. 네, 간호학 과정. 네, 유학을 생각 중인데요.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될까요? 라고 해주셨어요. 네. 아예 유학을 가시겠다는 계획이신데요. 예, 그러네요. 예. 이 방법은 그 첫 번째는 한국에서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난 후에 미국 간호사 자격증을 따고
미국에 1년 정도 공부를 해서 학사학위를 받는 편입 과정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간호대학을 다니면서 졸업하기 이전에 미국 간호대학으로 트랜스퍼, 쉽게 편입하는 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카카오톡 질문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자, 해외 취업 시 주의할 사항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라고 말씀하셨네요. 네. 네. 어떤 걸 주의해야 될까요? 많은 분들이 꼭 하나 명심하셔야 될 부분들이 네. 미국이나 다른 해외에 가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자격으로 바꿀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항상 한국을 출발하시기 이전에 해외 취업이 결정이 됐다면은 그런 계약서라든지 그다음에 신분에 대한 부분을 명심하셔야 될 겁니다. 네. 쉽게 얘기해서 외국은 한국을 출발할 때 그 외국에 돼 있는 한국 대사관에서 그 각 나라의 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해 주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외국을 출발하시는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뭐 해외 취업 그 구체적인 과정까지 저희가 질문을 나눠봤는데요. 토마스 앤 엠코 앞으로의 계획도 궁금합니다. 네, 토마스 앤 엠코의 계획. 네. 예. 저희가 이 일을 좀 다년간 준비를 하면서 네. 가장 느끼는 게 한국 젊은 인재들의 기술과 능력은 전 세계 어디서나 통한다는 자부심을 느낍니다. 다만 가장 안타까운 부분들이 본인의 능력이나 그런 기술을 전달을 하고자 했을 때는 언어의 소통이 돼야 되겠죠. 네네. 그래서 해외로 취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영어에 대한 부분들을 항상 명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해외 쪽에 가셔서 본인의 능력이나 기술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릴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올해 해외 취업 채용 일정이 좀 많이 나왔나요? 네. 어떻습니까? 현재 그 이번 가을 정도에 네. 그 미국 학사 편입 및 취업에 대한 그 간호사에 대한 설명회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중동 쪽에는 그 두바이 쪽에 수전력청의 엔지니어들 모집하는 부분들 하고요. 네.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원유 시설 분야의 엔지니어 채용 등의 일정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오늘 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자, 끝으로 우리 해외 취업 준비생들에게 좀 조언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그 자부심을 갖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영어에 대한 부분들은 항상 게을리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미국 병원 같은 경우 한국 의료 시스템을 상당히 선호합니다. 네. 그래서 필리핀, 인도, 중국인들보다 더 좋은 자리에 갈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어가 부족해요.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해주시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또 한 네. 가지가 성실하고 긍정적인 마인드가 되게 중요합니다. 영어는 여러분들이 미국 사람들처럼 완벽하게 할 수는 없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영어가 좀 부족할 때 항상 성실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은 주변의 손길이 항상 열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해외에서 여러분들의 꿈을 꼭 펼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자, 우리 동학생들에게 좀 어떻게 대표님 말씀 도움이 됐어요? 네. 네. 오늘 네. 방송 이렇게 처음 출연해 보셨나요? 네. 네. 소감 한 말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뭐 막연하게만 되게 생각했던 해외 취업이요. 되게 네.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아,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승기 학생은요? 이제 이렇게 나와서 좀 자세하게 몰랐던 해외 취업에 관해서 많은 정보들을 얻게 되니까 진짜 유익한 시간이고 좋았습니다. 네. 참 촉촉해 목소리. 알겠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해외 취업 헤드헌팅 회사 토마스 앤 엠코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 봤고요. 네. 이쪽으로 관심 있는 분들께 정말 큰 도움 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분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자, 세 분이죠. 네. 자, 토마스 앤 엠코 이상현 대표 그리고 이슬기 박진희 학생과 함께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